지독한 아내 사랑. 전쟁이 소강 상태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은 여유가 생겼다. 여유가 생기니까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그런데 나도 사람인지라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는가. 고향 아산에는 내 아내가 있지 않은가. 나는 전쟁하는 7년 동안 휴가 한번 가보지 못하였다. 아니, 내가 안 갔다. 내게 따라붙는 말이 있다. 7년 불에대라는 말이다. 7년 동안 허리에 있는 요대를 벗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만큼 철저하게 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내가 몹시도 보고 싶었다. 나는 아산 본가에 사람을 보내어 늘 안부를 물었다. 아내도 남녀노복을 보내 내 진중 생활이 불편하지 않게 세심하게 돌보아 주었다. 고마운 사람이다. 내가 한산도에 있을 때 아내는 몸이 많이 쇠약하였다. 그래서 자주 아팠다. 난중일기에 아내에 대한 걱정을 많이 적었다. 아들 울의 편지를 보니 아내의 병이 위중하다고 했다. 그래서 아들 회를 내보냈다. 아내가 몹시 위중하였다. 사흘 뒤에 다시 적었다. 이날 아침 탐우선이 들어왔는데 아내의 병이 몹시 위중하다고 한다. 이미 생사가 결정이 났는지도 모르겠다. 나란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다른 일은 생각이 미칠 수 없다. 아들 셋, 딸 하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다. 이경부터 마음이 어지러워 잠들지 못하였다. 다음 날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아내에 대하여 점을 치기도 하였다. 앉았다, 누웠다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촛불을 밝힌 채 밤새 뒤척였다. 이른 아침 손을 씻고 조용히 앉아 아내의 병세를 점쳐보았다. 중이 환속하는 것과 같다, 고하였다. 다시 점을 쳤더니 의심이 풀려 기쁨을 얻은 것과 같다, 는 괴가 나왔다. 다행히 점괘가 아주 좋았다.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었다. 과연 그 다음 날에 탐우선을 통하여 기쁜 소식을 들었다. 아내가 많이 나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기가 몹시 약하다고 해서 염려스러웠다. 이렇게 아내를 지독하게 사랑하였다. 조선시대 코로나19. 1593년부터 1594년까지 마치 코로나19와 비슷한 전염병이 남부지방, 특히 내가 있는 한산도에 크게 유행하였다. 나는 1594년 4월 20일에 장계의 이때의 절박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3도 수군 18,500명 중 5,664명이 감염되어 1,904명이 죽었다. 확진율이 30%였고 치명률이 34%였다. 그 후로 더 많이 죽어서 1년 만에 병력이 무려 80%나 감소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세상에! 이때 나도 전염병에 걸려 3주 이상 죽을 고비를 몇 번이고 넘겼다. 열도 많이 나고 많이 아팠다. 이때 내가 죽었더라면 조선은 어찌 되었을까? 나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적인 전염병을 그냥 두지 않았다. 첫째, 환자를 격리시켜 접촉하지 못하게 하였다. 둘째, 체력을 길러 면역력을 높였다. 그래서 특히 씨름을 많이 시켰다. 셋째, 조정의 의료진 급파를 요청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전염병은 물러가기 시작하였다. 다행한 일이다. 이순신은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몹시도 궁금해하는 것 같다. 많은 화가들이 내 얼굴을 그렸지만 내가 보기에는 별로다. 지금 현충사에 가면 내 얼굴이 표준형정이라 하여 걸려있다. 1954년에 장우성이 그린 그림이다. 1973년에 표준형정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대한민국 표준형정 1호이다. 표준형정을 보면 내 얼굴이 아주 단아하고 보기도 좋다. 류성룡의 징비록과 당시 14대 종손의 모습을 보고 그렸다고 한다. 그렇다면 징비록에 내가 어떻게 묘사가 되었는가? 이순신은 말과 웃음이 적었고 용모는 단아했으며 항상 몸과 마음을 닦아 선비와 같았다. 아무리 단아하게 잘 그렸지만 현충사의 표준형정은 문제가 많은 영정이다. 나를 그린 화가의 친일행적도 문제지만 복식도 제대로 고증이 되지 않았다. 내가 입는 16세기의 조복은 붉은색이 아니라 검은색이다. 19세기 조복으로 그렸다. 머리에 쓰는 사모도 너무 높고 뿔도 좁은 편이다. 이것 말고도 많다.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 큰 그림이 보이는가? 내가 아주 좋아하는 초상화이다. 한산도 충무사에 있다. 나를 정확하게 그렸다. 1978년에 정영모가 그렸다. 종이품 삼도수군 통제사의 관직에 맞는 관복이다. 매년 봄, 가을이면 제사를 지내고
한산도 해전 기념일이 되면 나의 후예들인 대한민국 해군사관생도들이 충무사에 와서 내게 참배를 한다. 그렇다면 나를 두려워했던 일본 사람이 그린 나는 어떤 모습일까? 바로 이런 모습이다. 진짜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처럼 그렸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나와 인척 관계였던 윤유는 그가 쓴 백호전서에서 공은 체구가 크고 용맹이 뛰어나며 붉은 수염에 담력 있는 사람이었다 고 말하고 있다. 붉은 수염이라니. 윤유는 나를 직접 보지 못한 후손이다. 그러니 나를 잘 모른다. 나를 직접 보고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묘사한 사람이 있다. 바로 고상한이다. 고상한은 농가 원령가를 지은 문신인데 1576년 내가 무과에 급제했을 때 문과에 급제한 인물이다. 그리고 바로 조금 전에 언급한 한산도 무과시험 당시의 삼가현감이었던 고상한은 시험감독관으로 와서 나와 함께 13일을 보냈다. 그를 만난 그날의 난중일기를 보자. 맑음. 아침 식사 후 사정으로 올라갔다. 삼가현감 고상한과 충청수사 구사직과 함께 종일 이야기하였다. 고상한은 하루 종일 나하고 이야기를 하였고 13일 동안이나 한솥밥을 먹었으니 나를 아주 잘 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그의 태천선생문집에 내 외모를 이렇게 썼다. 그 언론과 지문은 실로 난리를 평정할 만한 재주였으나 생김이 풍만하지도 후덕하지도 않고 관상도 입술이 뒤집혀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 있는 장수가 아닌 듯했다. 입술이 뒤집혀졌다. 고상하는 나를 그렇게 본 것이다. 얼굴도 복상이 아니고 후덕하지도 않다고 하였다. 이런. 내가 술도 사줬는데 류성룡이 나를 보고 용모가 단아하다고 한 것은 얼굴이 아니라 내게서 풍기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평가한 것인가. 아마도 그럴지 모른다. 그렇다면 내 얼굴만을 두고 봤을 때 가장 정확한 묘사는 고상한의 묘사일 것이다. 정확히 입술이 뒤집혀진 얼굴이다. 어떤가? 실망했는가? 그렇다면 미안하다. 그런데 사람은 외모만을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혹시 아직도 현충사를 무슨 절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가? 절이 아니고 나를 모시는 사당이다. 1707년 숙종 임금 때 현충사라는 액자를 하사하였다. 지금은 이 글씨의 액자가 아니고 박정희의 글이 있다.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내게 그렇게 특별했던 한산도에 한번 가보기 바란다. 통영 유람선 터미널에서 시간마다 있는 배를 타고 가면 된다. 타고 간 승용차도 같이 갈 수 있다. 한산도에 가면 작전을 논하였던 재승당이 있고 활을 쏘던 한산정이 있다. 한산도 해전 당시에 관계된 여러 유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아이들과 한 번쯤은 방문하면 좋겠다. 특히 수로에는 꼭 한번 올라가 보기 바란다. 수로에서 바다를 보면 참 아늑하고 아름답다. 내가 참 좋아했던 곳이다. 나는 수로에 자주 올라 일본군의 동태를 살피며 일본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자주 울기도 하였다. 여기서 내가 애절한 마음이 북받쳐 지은 한산도가를 볼 수 있다. 눈을 지그시 감고 한번 읊어보지 않겠는가. 참고로 일성호가는 필히 소리를 말하고 애를 끝난이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만큼 몹시 고통스럽고 슬프다는 의미이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